교회 설교 들으니까요, 막 모든 걸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. 야, 돈 내놔라, 몇 억이라도 내놔라, 가지고 있는 돈. 아까워 하면요. 하나님이야, 돈이야. 여기 말리면 끝입니다. 이게 선문답에 말리는 거예요. 선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? 그냥 뺨을 날리세요. 그런 소리 하는 사람한테. 뭔 개소리예요. 왜 내가 너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? 여러분, 어떤 목사도 여러분한테 그런 말할 자격 없습니다. 여러분 양심도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뭔 헛소리예요? 예수님이 혹시 하시면 제가 인정합니다. 예수님이 와서 그런 말씀 하시면 인정하는데요. 목사한테 그런 취급 당하지 마시라고요.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세요. 왜 돈 얘기 나오니까 눈이 뒤집혀가지고 돈이야 예수야. 그런데 왜 말려요 여러분. 순진한 분들이 말려요. 착한 분들이 말린다니까요. 제가 강해지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. 그런데 안 말릴 그 선문답을 깨고 나올 정신이 있어야 돼요. 돈이야 예수야 너한테 그런 말을 들을 이유는 없어요. 나는 하나님한테만 얘기할 거야. 왜 네가 하나님을 대신해? 나를 시험하려고 해. 그렇죠? 하나님은 배려해 주십니다. 인간이 취약한 거 다 이해해 주십니다. 그 안에서 양심의 싹을 키우려는 노력 축복해 주십니다. 어디 인간이 거기 가서 함부로 양심의 싹을 짓밟는 소리를 해요. 돈이야 예수야.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 쓰는 소리예요. 이런 얘기 나왔다 그러면 빨리 떠나세요. 거기 사기꾼들이에요. 여러분 돈을 노리는 사람들입니다. 예. 그분은 결정한 거예요. 돈으로. 예수보다 돈으로 결정한 사람들이. 이해되세요? 예수보다 돈을 결정한 사람들이 그 돈이냐 예수냐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등쳐먹는 구조인 겁니다. 이게 딱 먹기 좋은 구조예요. 여기 이 판을 보고 깨고 나오지 않으시면요. 다 이게 다 먹히는 구조예요. 그래서 양심 행자로 살아가시면요. 여러분 처음엔 당하시더라도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아직 지혜롭지 못하다 당한다고 생각하셔도요. 그런 상황에 늘 몰라 하고 다시 내가 부족한 거 뭐 하루 이틀 얘기해요. 괜찮아요. 몰라 하고 쉬세요. 하나님과 자꾸 만나시면 힘이 생겨요. 자, 내 힘으로 사랑, 정의, 지혜 이걸 구현하려고 하면 늘 낭패 보실 거예요. 왜? 평소에 안 됐으니까 그렇게 사신 거잖아요. 근데 갑자기 하려니까 돼요. 몰라를 자꾸 하셔야 되는 이유가 몰라를 해서 하나님의 힘을 끌어내서 해야 돼요. 몰입해서 알딸딸할 때 내 의식이 고양됐을 때 하면 잘 이게 됩니다. 원래 하나님의 덕목이라 하나님 의식으로 하면 돼요. 하나님 의식으로 안 하고 또 이 짓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바리새파 돼요. 억지로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기 싫은데 사랑하고 억지로 인욕하고.